그러나 어쨌든 이 10회기든 20회기든 하셨을 때이 우울하나 좀 우울의 선수들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우울한 애들을 상담하다 보면 교사도 사실은 우울해집니다.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은 상담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고, 그렇게 아니어도 최소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,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. 저는 그래서 망우산 시루봉에 잘 가요. 그 망우산 시루봉에 올라가면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잖아요.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김밥 하나 사주고 막걸리 한통 들고, 막걸리 한번 그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그렇지만 등산화에다 이렇게 꼽으면 안전하게 망우산에도. 망우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. 정각사에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, 예? 여기 이렇게 많아요. 예. 점심 먹고 눈 오는 날도 가고, 봄에도 가고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망우산 갑니다. 망우산이 명당이에요. 여름에 30도, 35도 될 때도 이 망우산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. 그리고 또이 한겨울에 추울 때도 거기 이상하게 그 공간에 가면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.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눈 오는 날은 저는 만사채치고 바로 망우산으로 달려갑니다. 망우산으로 한번 보실게요. 그럼 눈 구경하러 설악산 갈 필요 없다. 우리 뒷산에 이런 산이 있다, 이거는. 자.